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상징 노재기 선수의 2차 방어전부터 한중전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노재기 선수의 AFC 데뷔전부터 타이틀전에 이은 1차 방어전까지 최고의 명경기 노장은 살아있다 편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는 센스 아시죠? 1차 방어전을 마친 노재기 선수는 AFC 9회 대회에서 일본의 신성 모리키 카지요시 선수를 상대로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모리키 카지요시 선수는 일본 입식 무대에서 활약하는 파이터로 24살의 나이에 입식 라이트급 3단체 챔피언 벨트를 석권한 선수입니다. 강한 타격과 체력으로 난타전을 예고하며 반드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가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AFC 대회 메인 이벤트에 두 번째 서게 됐는데 제가 메인 이벤트에 왜 설 수 있는지 제 자신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노재기 선수 역시 AFC 챔피언 벨트는 클라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13살 차이에 일본에 떠오르는 신성 모리키 카즈요시와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베테랑 노재기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리키 카즈요시 대 노재기 선수의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도전자 모리키가 거침없는 전진 스텝에 이은 원투 펀치와 미드킥 컴비네이션 공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노재기 선수는 침착한 방어와 로우킥, 빠른 안면 잽에 이은 복부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응수해 열띤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더블 잽. 자, 그 사이로 맞받아쳤고요. 네. 자, 킥 한번 들이받았고요. 라이트가 보여줍니다. 네. 올라서지 않고 있는 노재기 선수입니다. 자, 크게 오른손을 휘둘러 봤었는데요. 네. 자, 왼손. 자, 타 공격. 그렇다. 지금 컴비네이션 좋았습니다. 네. 오른손 면치적인 기술 하나 보여줬고요. 프론트킥 밀어내고 있는 노재길 선수입니다. 노재길 다시 올려칩니다. 걸립니다. 2라운드 또한 서로 양보 없는 연타 공격과 로우, 미드킥 컴비네이션 공격이 이어지며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지자 경기장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지 않고 반격 걸시도 하는 모리키 선수입니다. 치고 빠지면서 하이킥. 네, 이런 시도 좋습니다. 네. 자. 왼손 자 오른발 로킥 좋았고요. 네. 자, 3라운드 역시 난타전을 예상하였으나 노재기 선수는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전진해오는 모리키의 미들킥으로 거리를 잡아가며 빠른 레프트 훅과 라이트 스트레이트 연타 공격을 이용하며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련함으로 경기를 압도하며 3라운드 종료 심판 판정 2-0으로 노재기 선수의 2차 방어전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거둡니다. 챔피언 벨트를 계속 유지하는 경기 종료 후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나는 링에 오를 때 챔피언이 아닌 내 한계에 부딪히는 도전자의 마음으로 오른다. 이 길의 마지막까지 도전자로 남고 싶지만 이젠 끝이 보인다. 그때까진 지고 싶지 않다며 값진 승리와 함께 또 한 번의 벨트를 지켜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방어에 성공한 노재기 선수는 AFC 13대회 한중 국가대항전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챔피언끼리 단체의 벨트를 걸고 싸우게 된 숙명의 한중전의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재기 선수보다 18살 어린 양우린 선수는 2019 원챔피언십 베이징 챔피언, 2018 동호 7개국 중외대항전 원저우역 챔피언, 에이지 레전드 클럽 리그 전국 최종 우승자, 현 MMC 입식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무수한 경험과 전적을 쌓은 MMC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양우린 선수를 상대로 가진 입식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아, 기대됩니다. 17살이 어린 양우린을 상대해야 되는 노재길. 자, 초반에 왼손, 오른손, 오른발 하면서 네. 앞바 걸어보고 있는 노재길 선수고요. 인사이드 킥. 자, 일단 킥으로 시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의 노재길 선수입니다. 자, 흘려내면서 기다렸다가 네. 라이트. 자, 오른손 라이트 좋았고요. 네. 2라운드 갑니다. 자, 역시나 다리를 노려내고요. 네. 1차 공략 지점은 엄청난 동태시대 다시 라이트 들어갑니다. 노재길
몰았죠. 그러면서도 또 할 수 있는 거 로우 킥 차주고요. 이게 또 균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거 받다 보면 저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로우 킥. 다시 로우 킥. 계속 건드려주는 노재길 라이트. 들어옵니다. 자, 2라운드. 자, 여전히 킥은 지금 빈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펀치 좋았습니다. 미쳐버리죠. 이제 로우 킥 데미지 쌓였습니다. 양우림에게도. 자, 페이스 말리면 안 되겠어요. 노재길. 치고 빠집니다. 다시 라이트 노재길. 자, 흘려내고 다시 왼손 라이트 들어옵니다. 자, 크게 날리면서 이걸 해봤었는데 한대 씩 한번 주고받았죠. 자, 그러면서 양선 이제 오른쪽 한번 좀 굵게 물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손이 내려가면 이제 그 데미지가 상당하다는 거죠. 사이드 스텝 양우림 케이지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노재길. 아, 다시 펀치 좋았죠. 오른손 확실히 양우림의 거의 지금 비틀거리로 돌진했던 양우림이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자,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노재길 그리고 양우림. AFC와 MMC의 입식 라이팅급 마지막 라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1라운드부터 화끈한 타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노재기 선수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앞세우자 양우림 선수는 킥과 펀치를 번갈아 구사하였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으며 2라운드에는 보다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타격전이 계속됐고 노재기 선수와 양우림 선수는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3라운드를 맞았습니다. 노재기 선수는 3라운드 초반 킥을 맞아 흔들리는 듯 했지만 펀치로 타격을 가하며 다시 대등한 경기를 만들며 3라운드 막판 킥으로 승부수를 띄어 근소한 우위를 점한 끝에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각 단체의 자존심을 건 경기로 노재기 선수의 노련한 운영으로 경기 내내 양우림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 승으로 AFC와 MMC의 입식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는 귀염을 토해내며 노장 노재기 선수의 노련한 운영과 테크닉으로 18살이나 어린 양우림 선수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치며 벨트 두 개를 허리에 감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선수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경기를 하나를 끝으로 은퇴전 시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순수한 열정 하나로 격투기 선수로서 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자꾸 순수한 저의 열정이 약간 퇴색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는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후배들을 위한 무대로 넘겨주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도가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매 대회마다 최고의 명경기를 보여줬던 노재기 선수의 혼을 담은 노력은 한국 입식 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영원한 레전드 노재기 선수 응원하며 저는 다음 경기 리뷰에서 만나요.